그 남도 소리와 그 무평이 승인한 그 목포에서 흙과 불이 빚어낸 어떤 제 아이들과 같이 나들이를 하게 돼서 무한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제시에는 그 한국 문화예술의 남다른 조예와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고 문화 발전에 매진하고 계시는 국립 목포대 송화출 총장님의 어떤 초대로 이런 제시를 하게 되어서 작가로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목포의 애원 르네상스 빅다진을 통해서 목포가 좀 더 새로운 어떤 문화 발전의 어떤 또한 기준돌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거기에 작지만은 큰 하나의 역할이 되고 싶습니다. 제 어떤 도자기는 기존에 있는 청자나 벽자나 본청하고 다르듯이 흙의 어떤 원시적인 질감을 그대로 보여주는 어떤 혼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사회는 지금 자꾸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은 가장 자연적인 문화도구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흙의 원시성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싶은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출품된 작업은 2007년도 영국 대영박물관에서 선보였던 백자 다랑아리 연작들과 앙리 마티스의 오마주 작품을 백화로 만든 작품들 그리고 차도부에서 한 100여 점 정도가 선보였습니다.